난피를 함락시킨 조조는 원희원상 도보를 위해 유주를 떠나고 난피에 남은 하우현은 흑산적을 도벌하기로 한다. 난피 흑산적 토벌전. 이거 굉장히 음식 이름 같네요. 난피 흑산적. 흑임자는 어떤 그런 전 같아요. 흑산적 토벌전. 덕분에 배를 골지 않아도 되겠군. 자부심 엄청나요. 이 속도에 대한 자부심. 하부는 곧 나의 세력이 될 것이다. 도적이 활개치게 내둘 수 없지. 원담의 목을 베는데 성공한다. 원담의 목을 배웠다. 원소의 세 아들 중 원담은 제거했어요. 유주로 도망친 원희와 원상 오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한은 굉장히 그 험지에 익숙하다. 그들은 원상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쿨럭쿨럭 콜럭콜럭. 아까는 콜럭콜럭이었는데 이제 쿨럭쿨럭. 굉장히 그 안 좋다는 거예요. 제발 쉬어요.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가 아니고 몸이 안 좋은 걸 느끼면 쉬세요 좀. 쉬면은 고칠 수도 있잖아. 왜 그 다 속내를 안 밝히고 끙끙 앓아 혼자. 응? 의원한테 보여줬다면 이 조조나 다른 사람들도 알겠죠. 몸이 아픈 걸. 근데 혼자 의원한테 보여주지 않고 끙끙. 이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 남자들이 허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감기 같은 걸로 병원 가면은 이 면역 체계가 막 약해진다고 스스로 낫게 해야 된대. 자연 치유법에 너무 의존해 남자들은. 그래서 병원 자꾸 안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과과처럼 되는 거예요. 응? 과과처럼 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콜록콜록 이러다가 가는 거야. 그냥 훅 가는 거야. 병원에 그냥 가면 약 한 방 먹으면 그냥 직방인데. 여러분들도 이거 타산지석 삼으셔가지고 과카처럼 살지 맙시다. 아셨죠? 그냥 이거 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되는 건데 이거 봉요. 몸이 뜨거워진다 이 지랄 하고 있어. 아이 푸른베개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카는 풍토병에 죽은 거라. 아이 또 진지하게 가면 또 할 말 없고요. 이 여기 연이 이 조주전에서 말이죠. 흑임자들이 문제입니다. 유주를 공격하는 동안 흑임자들이 후방에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되겠군. 흑임자 이제 견제해야 돼요. 남피성의 북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차 싶으면 주궁의 후방을 공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흑임자들을 쫓아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행군 안 하나요? 침침마당?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장합하고 하우돈이 조금씩 크는 모습이 좀 좋네요. 유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기준은 우리 땅. 아직 조조는 하북을 장악하지 못했다. 곽가 위 안타까운 죽음. 혹여 이 시대에 피클 국물이 있었다면 그는 조조의 곁을 계속해서 지켰겠지요. 그리고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했겠죠. 조조전 그것처럼. 그리고 조조가 통일을 하고 조조가 황제에 오르고 그리고 위나라를 굳건히 다졌다면 사마씨들이 설치는 일 따윈 없었겠죠. 그러면은 북조시대도 없었을 것이고 위가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한 300년 정도 다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피클 국물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는 위진남북조
그렇게 하면서 수나라로 통일되죠? 맞나요? 한나라에서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당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청 뭐 이렇게 되죠? 원명청 이렇게. 몇몇 부대들이 평원과 북해로 약탈을 나갔습니다. 곧 산더미처럼 물자를 가지고 돌아오겠죠. 장현의 산책인가? 피클 국물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좋잖아요. 피클에 너무 의존한다? 모든 일을 할때다 피클을 찾는다? 좋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피클 국물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클 국물의 효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렇게 막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아니, 제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여기 천장에다 피클 국물을 발라. 당연히 소리 안 들리겠죠. 그리고 저도 꽥꽥 소리 지르면서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는 게 없는 거야. 나는 계속 그 과오를 반복할 테고, 계속 그 어떤 남들에게 피해를 아무 생각 없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면서 야나두가 좀,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렸구나.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게, 갑자기 조용히 보고 있던 사람들을 조용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피클 국물로 했으면 이런 걸 영원히 깨닫지 못했겠죠. 아시겠죠? 너무 피클 국물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어떤 그 진리, 삶의 진리를 어떻게 체득했느냐? 뇌에 피클 국물을 발랐다. 자기 전에 뇌를 이렇게 까가지고 잘 이렇게 털은 뇌 다음에 공부를 피클 국물에 남용하는 좀 것과 비슷한 이치인 재놓으면은 건가요? 이렇게 삶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피클 국물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진리를 피클 국물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는 바르지 않겠습니다. 적의 기습이 올지도 모릅니다. 드래곤볼을 남용하는 것. 그렇죠. 그런 거죠. 흑임자를 몰아내겠다. 장현의 태가. 자, 아군은 전원 생존해야 되고요. 13턴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명령 대기 중. 물리지 않겠소. 요거 다음에 보니까 아까 살짝 보니까 그거던데 해버릴까요, 말까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인가? 그것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뭐 이거밖에 없어? 복병이 있겠네. 100%. 얘는 왜 레벨이 더 떨어졌냐? 아까 42였는데. 말도 뛰고 싶나 봅니다. 선멸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승리를 당기고 쏘고 맞추고 쏘고 맞추고. 조종이 나타났습니다. 귀찮게 하는 거. 약탈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지. 지원군이 오나 보다. 쾌속으로 갑니다. 자, 장현만 따면 돼요. 임기응변이 중요한 건 시위. 항상 당겨져 있다. 받아! 적인 제 사정거리자. 내게 불충은 없다. 쓰러뜨리겠습니다. 좀 이게 강보 뒤에 좀 있을 맡겨주십시오. 필요가 있어요. 내게 불충은 없다. 장현이 조승우한테 죽지 않음? 몰라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얘가 있으니까
하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강보가 있을 때 당기고 쏘고 맞추고 맞추고 때려주. 어. 당기고 쏘고 때리면 맞추죠. 아씨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쓰러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현이 때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야지 반격 딜로 빠르게 처리하니까. 원군이 오기 전에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안 맞으면 맹기가 지금 산지라서 80%예요. 경기병이 상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지형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아. 수장님 낮에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돼서 피클 국물이라도 마셔보려 하는데 남은 피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남은 피클은 이제 먹다 남은 피클은 오이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 관리, 제 피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도미노는 피클 국물 오지게 주던데 걔네는 무슨 유니세프인가요? 이 그 정도는 원래 이제 좀 줘도 돼요. 너무 그 막 더 많은 양의 피클이 도미노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제 피부 그 비결은 유지 비결은 갓끌 국물 그걸로 이제 갓끌 국물을 마시고 남은 오이 쓸모 없잖아요. 근데 쓸모 없는 게 아니에요. 마사지 할 수 있다. 왜냐 그 오이에는 그 피클에는 피클 국물이 굉장히 많이 그 머금어져 있다. 때리고 섬멸하겠습니다. 때리고 됐다. 병지로 들어간다. 수장님은 어디 피클 국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도미노 피클을 좋아하죠. 장아찌 국물? 장아찌 국물도 뭐 유사 피클인데 장아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급하면은 장아찌 국물도 뭐 나쁘잖아요. 그럼 혹시 피클로 오이 마사지 하는 거 인증샷 찍으실 수 있나요? 아, 저 SNS 끊었어요. 자, 이거 3인장 성공했고요. 원면 중. 그리고 그 사파들이세요. 피클 국물이 좋다고 하니까 피클 국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파들. 깻잎 국물. 이거 진짜 이거 지독하거든요. 부작용 엄청 심해요. 이게 국물이 독해 가지고 그 고추 그거에 이게 고춧가루가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워요. 근데 그걸 이제 들이키면은 깻잎국물을 들이키면 이제 좀 타격이 있죠. 그 속아가지고 깻잎국물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